이제는 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저는 비 오는 날 장화 한짝 맛있는 걸참 좋아하죠. 취향이 독특하다고요? 닥터린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중국어 주치 닥터린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문장이 바로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독특한 취향,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문장 중국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你的爱好好独特. 잘하셨습니다. 뭐 하오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하오부터 보도록 할게요. 你的爱好. 爱好. 둘다 사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취미, 기호라는 의미를 가진 아이하오라는 단어로 쓰일 때이 하오는 하오로 발음한다라는 거, 여러분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당신의 취미는, 기호는, 취향은 하오, 여기에서의 하오는 매우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삼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조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도트어라는 게 바로 독특하다라는 뜻입니다. 도트어, 독특, 비슷비슷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와, 니더아이하오하오도트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 포인트는요, 패턴이나 문장보다도 제가 이 졸호자, 이 글자에 제가 포인트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좋다라는 뜻으로 삼성 넣어서 하오라고 읽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취미, 취향이라는 단어로 만들어낼 때는 하오, 사성으로 읽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꼭 해주시고 또 하나를 더하자면은 좋다라는 의미 이외에도 매우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거참 사용처가 많죠. 또더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글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 맞춰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 你的爱好好独特。你的爱好好独特。你的爱好好独特。